여기는 제가 나옵니다. 여기는 신림역 그 신림 5동으로 그 패션문화 거리 위쪽이고 롯데백화점 바로 건너편입니다. 신림역에서 한 10분 정도 걸릴 거고요. 지상층이고 깔끔한 편입니다. 방은 크지는 않아요. 가격이 좀 싸기 때문에 일단 여기 관리비부터 말하면 관리비가 10만원에 전기 별도입니다. 인터넷, 수도, 유선, 도시가스 포함에 관리비 10만원이면 보통 도시가스 포함이면 9만원 하는 곳이 많은데요. 10만원이라서 관리비는 아주 조금 비싼 편이고 만약에 요 정도 이제 관리비 빼고 월세로 본다면 요 정도면 500에 40이 많습니다. 이쪽에는 500에 40에 이 정도 관리비 10이면 저는 다른 집을 추천하겠지만 지금 500에 35만원입니다. 500에 35만원. 그럼 관리비는 한 만원 정도 다른 집에 비해서 비싼 편이지만 월세가 5만원 싸기 때문에 나쁘지 않습니다. 그래서 여기 요 벽에서 저기까지가 2m70입니다. 2m70 침대가 놔져 있네요. 2m70이니까 여기서 이제 자, 요 벽에서 여기까지가 딱 이제 70cm가 되네요. 그러니까는 보통 이제 계산할 때 침대를 이렇게 두면 2m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. 이제 이렇게는 침대는 이제 뭐 싱글이냐 슈퍼 싱글이냐 퀸이냐 뭐 그런 거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제가 제 영상을 보고 2m 얼마나 하면 침대가 2m니까 어느 정도 공간이 남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여기 벽에서 여기까지 2m50입니다. 원룸 치고 큰 편은 아니지만 500에 35의 지상층 역에서 한 10분 거리 요 정도 깔끔하면 괜찮습니다. 뭐 관리비가 10만원까지 해도 월세가 싸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깔끔한 집을 찾으신다면 여기 괜찮습니다. 연식이 한 10년 정도는 돼 보여요. 정확한 거는 건축물 지장을 떼봐야겠지만 그래서 수압이 센 건지 소리가 큰 건지 모르겠지만 물은 아주 잘 나옵니다. 그리고 여기 보면 수압은 좋은 편입니다. 나중에 수도세는 제가 따로 내겠습니다. 아무튼 여기까지 찍겠습니다.